아니 뭐 타로는 또. 아니 타로를 보러 왔어? 타로카드 어디서 봤어요? 그 이태원이요. 이태원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TV에서 보셨던 그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연예인 본 기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전립선이나 그 안 좋을 수 있다. 너 또 나랑 애정은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있나? 어머, 물어봐야겠네. 궁합도 보시나요? 예. 네. 아, 그래요? 궁합 봐야지. 무지개 회원들. 네. 그, 사주 좀 보려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요. 예. 이보연 씨. 이보연? 1982년? 이보연이요. 19년이네. 전형무. 계속 안 좋아지. 전형무. 전형무. 여자 문제 이런 건 없어요? 한혜진 회원님. 내년 결혼 못하면 이제 계속 쭉. 자, 이제. 기안 박사님. 김희민. 예. 1984년 10월 22일 오전 10시요. 오전 10시. 아, 은근히 떨리네. 그지? 나 무서워 좀. 자, 희민 씨는 상당히 소심한 편이야. 맞아요. 맞아요. 소심하지. 그리고 희민 씨도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지. 별로 하는 건 없어, 게을러. 잘 보시더라고. 맞네. 잘 보시네니까. 손가락 얘기 안 하듯? 손가락. 아, 전립선 안 봤어요. 연애 운은 어때요? 없지 좀. 없지 좀. 여기는 화가 필요하거든, 불이. 네. 그래서 이제 불로 태어난 사람이거나 불의 계절에 난 사람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박나래고요. 복장 박나래 씨가 봐주는 거지. 10월 25일 밤 12시 30분이요. 자, 나래는 자 희민 씨가 좋아하는 불로 태어났어, 그지? 희민 씨가 좋아하는 불로 태어났어, 그지? 리액션 못하겠어, 이제. 희민 씨가 좋아하는 불로 태어났어. 남자 운은 어때요? 별로 없는 걸로. 예? 별로 없는 걸로. 예? 티콜 땡겨. 나 혼자 산다 지금 천년만년하 생겼네. 일단 여기 남자분은 고집 세고 강한 남자가 네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그게 나쁜 놈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나쁜 놈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항상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다가 많은 거지 뭐. 나한테 배려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데. 그런 남자가 없어요, 쥐.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저는 그래요? 제가? 너무 소심한 편이잖아. 아니, 그럼 애들이 중학은 괜찮아요? 둘이 희민 씨가 나래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다. 나래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다.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깨웠어, 선생님이. 사주에 나왔나 보다, 그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본데? 사주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었던 거야. 아, 그 생각해봤죠. 얘랑 살면 내가 잘 살까? 얘랑 살면요?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프로에서 할 수 있죠. 여보세요. 우리 프로에서 얘랑 살면은 처음이에요. 아 잠깐만. 아니, 얘랑 살면은 처음이야.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뭐 얘랑. 근데 하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주변에서 뭐 나랑 살래요? 아니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이거 어떨까? 네가 들어갈래. 아 잠깐만. 아 이거 생각. 결정해.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둘이 결혼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아이고. 얘랑 살면 내가 잘 살까? 뭐 서로 이렇게 악어와 악어새 마냥 이렇게 공생관계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악어와 악어새를 생각했어요 그때. 아유. 감사합니다. 와, 오길 잘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